위나이틴! 위나이틴은 핫! 저 미리 이렇게 프리셋을 만들어 놨는데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전반적인 그 1차 스탯이에요. 전진야드나 득점이나 뭐 요런 것들이 보이고 클러치 수비는 뭐 서드다운이나 뭐 요런 것들 레드존 요런 거 말하는 거고 요게 패싱이고 그 다음에 블로킹, 러싱, 리시빙, DBOA 상대 팀 수준 고려한 조정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EPA입니다.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파워 랭킹이에요. 요게 시즌 전에 이 팀이 몇 위 정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가 이 점수고요. 32개 팀 중에 이제 시즌이 지나가면서 이 팀이 그냥 전체적인 그 파워 랭킹이라고 하는 몇 번째로 강하냐에 대한 순위가 어떻게 변했냐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칩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명백하죠. 수비 쪽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팀이고 올해 추이를 보면 정말 성적이 끝도 없이 떨어졌던 그런 팀입니다. 아메리카의 팀으로 갑시다. 자, 아메리카의 팀이에요.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팀 중에 하나죠. 네. 구단과 친이 뭐니 막 이런 거에서 항상 순위에 드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의 우승 공백이 있는 팀이죠. 그래서 참 현지에서 너무나도 놀림을 많이 받는 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그 팀에 대한 비하는 아닙니다. 제 친구에 대한 비하인데 제 친구 중에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팬인 친구가 있는데 걔가 맨날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다르다 맨날 그러거든요. 내가 뭐 30년째 다르냐고 이제 맨날 놀리는데 네, 그 현지에서 뭐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제 친구처럼 하는 친구들이 있나봐요. 네, 그래갖고 달라스 카우보이스는 참 놀림을 많이 받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요 몇 년만큼 특히나 올해만큼이나 NFL에서 이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네,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내내 꽤나 상위권을 유지를 하다가 마지막에 또 기세를 확 올렸다는 것도 분명히 좀 고무적인 상황이기도 하고요. 여러모로 몇 년간 뭐 마이크 메카시에 대한 그 감독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은데 마이크 메카시 아저씨 좀 사진 보여줄게. 이 아저씨 좀 되게 좀 이렇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. 약간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그 성경 같은 책으로 머리 찍어 죽이는 그 이상한 그 사도 있거든요. 베르세르크 만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걔랑 좀 닮았거든요. 이 아저씨 베르세르크 성경사도 잠깐 사설인데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. 맞아요.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나요? 여튼 잠깐 이야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마이크 메카시가 이제 그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이제 에론 로저스와 함께 우승을 하고는 그럼에도 뭐 여러 면으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잘려가지고 뭔가 묘하게 좀 이 마이크 메카시랑 숀 페이튼이랑 성적이 되게 비슷한데 마이크 메카시는 되게 저평가를 받고 숀 페이튼은 고평가를 되게 많이 받아요. 얼마 전에 그 제가 올렸던 라이언스 영상에도 사실 런닝을 안 하면서 팀이 그 아찔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 정도로 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메카시가 좋은 일을 해냈다는 거는 비판을 못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. 왜냐면은 올해 공격 코치를 작년에 해임했어요. 공격 코치를 해임하고 올해는 내가 한다 라고 해갖고 카우보이스들이 막 다 아 그러지 마 제발 좀 참아 막 이랬는데 생각보다 뭐 물론 시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러닝을 하진 않지만 닥 프레스컷이 엄청 좋아졌어요. 닥 프레스컷이 엄청 좋아졌고
MVP를 노려볼 정도로 좋아졌고, 그 다음에 수비도 댄 퀸이라는 이 걸출한 수비 코치에게 완전 1임. 이 여러분들 뭐 직장생활 뭐 사회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사람이 조금 잘하는 느낌 든다고 해도 그걸 완벽하게 1임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. 근데 여러 상황에서 마이크 메카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, 뭐 무엇보다 홈에서 이 팀 정말 강합니다. 이 16연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성적을 보면은 홈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해요. 보시다시피 진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진짜 엄청나게 높고, 뭐 거의 뭐 지금 몇 점씩 차이나요? 20점이 차이에요. 21점이 차이나요. 홈에서 득점과 득실이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카우보이스의 가장 큰 강점은 다름 아닌 수비예요. 수비 뭐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. 마이카 파슨스 중심으로 해갖고 이 팀의 수비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, 여기서도 수비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지만 이 팀의 수비에 있어서 유일한 약점은 러닝 수비거든요. 근데 러닝 수비는 NFL의 모든 팀들 중에 이 야 너 수비 중에 하나 딱 포기하고 나머지 다 챙겨가야 되려면 뭐 포기할래? 라고 하면 모두가 러닝 수비 고릅니다. 네. NFL은 이 구조적으로 지금 뭐 여러 룰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러닝만으로는 승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비를 포기하려고 하면 어느 하면은 러닝 포기하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러닝에서 좀 몇 번 두들겨 맞아가지고 야 너는 아마 빌스랑 카디널스전에서 러닝으로 두들겨 맞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요 때였을 것 같은데 요 때랑 요 때였나? 뭐 아무튼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히 주차까지는 빌스랑 카디널스 때 러닝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야 카우보이스 러닝으로 두들겨 맞아서 좀 안 된다 막 이랬는데, 제 생각에는 카우보이스기 때문에 좀 그런 집중 조명을 받아서 그런 게지 그렇게까지 수비가 절대 약한 팀이라고 할 수 없어요. 그 패싱 수비 상대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태클 능력에 비해서 러닝 수비가 약하다는 거지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한 건 마이카 파슨스를 중심으로 한 1선 수비의 압박이고, 압박인데 이 압박이 압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턴오버로 이어집니다. 예, 이게 진짜 그 카우보이스 수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이 턴오버라는 게 그 잘 안 일어나거든요. 잘 안 일어나요. 그래서 다음에까지 이게 이어지는 경우가 없는데, 카우보이스의 최근 성적을 보면 색 7이고요. 21년부터 압박 6이고 상대 스냅당 아웃박 비율 4위고요. 턴오버 1위에 인터셉션 1위입니다. 그야말로 이 강력한 1선 수비의 압박에서 시작돼서 거기서 쿼터백이 조금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짝 실수로 패스를 하게 되면 그걸 기가 막히게 낚아채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확실히 좀 수비 쪽에서의 클래스가 분명히 있는 팀이고, 반면에 가장 큰 약점은 러닝이 안 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. 토니 폴라드로 메인 러닝백을 바꾸기도 했고, 뭐 여러 지금 뭐 오라인드도 사실 나이가 들고 부상이 생기고 뭐 여러 이슈들이 있고 메인 러닝백도 굉장히 좀 말랐어요. 이 러닝백이 마르면은 아무래도 한가운데를 섀도에 들어가는 러닝 능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. 덩치가 좀 작으니까. 러닝 공격이 없으면 그럼 뭐가 문제냐? 러닝 공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러닝 공격만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. 없는데 러닝 공격이 부재하잖아? 쉽지 않아요. 이 러닝 공격이 부재하면 쉽지 않아요. 왜냐면은 우리 팀의 뭐 패트릭 마홈즈나 그 조시 알렌조차도 러닝 게임이 없으니까 게임이 얼마나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? 게임이 패트릭 마홈즈 정도 돼야 러닝 게임이 없어도 할 만한 거지, 그 조시 알렌조차 부재하고 조버로우도 러닝 게임 있고 뭐 수익권 쿼터백들은 전부 다 러닝 게임이 있는데, 하물며 우리 팀에 있는 쿼터백이 닥 프레스캇이야. 닥 프레스캇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러닝 게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래 약팀을 상대로
홈에서 닥 프레스캇이 모든 상황을 다 조율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닥 프레스캇도 올해 굉장히 좋은 클래스를 보여줬지만 결국 초강팀을 상대하는 플레이오프에서도 과연 닥 프레스캇만을 믿고 갈 수 있냐는 거죠. 그래서 요게 조금은 팀의 아쉬운 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 다 두 손으로 싸우는데 나 혼자 한 손으로 싸우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공격 쪽의 키 선수는 이 닥 프레스캇에 뽑는 것도 뭐 당연히 맞는 거지만 예, CD램이 닥 프레스캇의 공을 얼마나 찰떡같이 잡아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특히나 올해 CD램은 약간 완전체 리시버로 성장을 했거든요. 몸이 많이 두꺼워졌더라고. 이 데뷔할 때 그 20살 어린 나이에는 이렇게 안 두꺼웠는데 애가 많이 두꺼워져가지고 이제 슬라시든 뭐 어디서든 어떤 루트든 다 할 수 있는 거의 완전체 리시버로 좀 성장을 한 느낌이어서 만약에 CD램이 터지면 이제 카우보이스는 할만하다. 닥 프레스캇이 참 몇 번 좀 멸망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쿼터백이 멸망하지 않도록 CD램이 잘 잡아줘야 되고요. 수비 쪽 핵심은 뭐 뻔합니다. 마이크 파슨스예요. 그 NFL의 수많은 인간 아닌 괴물들 속에서도 한 클래스 위의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얼마나 좀 자신을 잘 가다듬으면서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. 심지어 런닝 수비에 대한 약점이 좀 어느 정도 공론화되는 시점에 포스트 시즌에서 얼마나 빛을 낼 수 있을까. 이 어린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까지 빛을 내게 되면은 역대급 수비에도 분명히 좀 자신의 명함을 내밀 수도 있을 정도의 커리어 패스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 팀이 바로 카우보이스입니다.